맛있게 오늘 이 이모가 내가 쐈다. 유산은 어떤데? 이거 오늘 다슬이가 쏘는 거예요. 우와 박수야. 이거 봐. 다슬이 여왕님 만세. 유산아 고개 숙여 인사해야지요. 고개 숙여. 와 내가 이 장면을 봤어. 이거 아동학대야? 오늘 다슬이가 이렇게 쏴주신 음식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공주님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그래 그래. 너는 이따 단톡 들어와. 감사합니다. 시작이다. 진짜 단톡 들이. 근데 진짜 요즘 세상 많이 좋아졌다. 언니가 안 먹는데 제일 어린 둘이서 아주 잘 먹네. 아니야 괜찮아 먹어. 진짜 맛있지? 네. 많이 먹어. 야 이거 맛있어? 이거 나의 픽이야. 좀 매콤해요. 뭐? 뭔가 입술이 화하달까? 저 오랜만이죠. 저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예 아까 전에 엄청 일찍 왔어. 아니 언니 고기 먹고 싶은 거 같길래. 아니 언니가 뭐 시킬까 하면 정답은 얘기 안 하는데 뭐 말할 때마다 다 싫대. 싫어 그건 내가 어제 먹었어. 싫어 그거는 논란했어. 싫어 이래가지고 스테이크를 약간 지나가듯이 얘기하더라고. 아웃백 아웃백. 이거 아웃백 거야? 아니야? 깜짝이야. 아 아웃백 거라고 해야지. 나는 어떻게든지 거짓말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아, 근데 이 언니도 숨 쉬듯이 해요. 거짓말을 무슨. 안 먹었다. 어? 다 먹었다고? 뭐? 아 진짜 얘 이런 식이라니까. 어 돈까스 소스다. 돈까스 소스 나 찍어도 돼? 따로 뿌려줄게 여기다가. 아니 한 입만 먹고 싶었어요. 너 원래 맞아. 이렇게 안 먹었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짧은 거랑 거리가 아예 멀었는데 오. 진짜 완전 폭염주의보 때 옥수수를 뺐어요. 그 뒤로 더위를 먹고 막 토하고 막 병원에 갔어요. 그 뒤로 입맛이 사라졌어. 진짜로? 네. 우리 옥수수 따러 갈까? 근데 나이가 코야는 사람이 코야는데 왜 이렇게 짧은 들어가라 잼민아. 간만에 잼민 배틀 시작해. 이 얼굴. 내가 알바생한테 웬만하면 화 안 내는 게 내가 알바를 했었잖아. 네. 진짜 진상 손님 만나면 그날 하루 종일 우울하거든. 맞아 맞아. 너도 알바 많이 했어? 저 알바 엄청 했죠. 고깃집도 하고. 이게 뭐야? 손 이러고 아 5,000원 5,600원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손 닿기도 싫어서 이렇게 뿌리는 거. 나 그러다가 싸웠잖아. 진짜요? 어떡해요? 잔돈을 내가 500원을 들였어 담배를 타고. 근데 500원을 나한테 던지면서 다시 어머 500원을 양손으로 여기요? 다시 어머. 계속 이러는 거야. 다시 이러는 거야. 내가 담배 안 팔아. 이제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경찰 왔거든? 이렇게 욕하다가 경찰 오자마자 선즈 필승에 어머 난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얘 완전 미친년 아니야.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거든. 얼마 하다. 옛날에 건대 원룸 살 때 각자 자기 지정 자리가 있어. 딱 퇴근하고 왔는데 내 자리에 처음 보는 그 우리 주택 사는 사람이 아닌 차가 서 있는 거야. 아 여기 혹시 몇호 오셨어요? 물어봤어. 네. 아 몇 호 왔는데요? 그러셨구나. 근데도 안 돼요. 여기 제 자리거든요. 나와주세요. 그러면 아니면 저한테 60,000원 입금하시고 되시던지 여기 제 자리니까 지금 차를 빼주세요. 안 그러면 5분 뒤에 바로 견인 부를게요. 무슨 사... 저 지금 뭐 한데... 어 지금 혹시 술 마시고 계세요? 음주운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경찰차도 같이 부를게요. 됐다? 지금 10분 안으로 갈게요. 막 이래. 아니 어떻게 오나 보자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 앞으로 택시가 3대가 쓰는 거야. 어머? 거기에 애들을 다 태워가지고 싸우러 온 거야? 오! 어머! 얘 둘러싸기 시작하면서 뭐 6만 원 달라고 했다고? 뭐 견인 부른다고 했다고? 경찰 부른다고 했다고? 애들 꿍시렁꿍시렁 되는 거야. 불러야지! 술 처먹고 이렇게 했으면! 얘네들이 막 하니까 내가 이제 주변을 막 보기 시작했다? 주차장 남의 자리 주차 못하게 꼬깔콘? 꼬깔콘 있잖아. 열받는 거야. 죄송하다고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꼬깔콘을 내가 처음 했잖아. 죄송하다고! 어? 왜 빙, 너 저기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빙 둘러서가지고 여기서 난리지? 차 주인만 얘기해 나랑. 차 주인만 꼬깔콘 들고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여자애들 어머! 니가 수박처럼 왜 저래? 막 이러는 거야.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나 싸움 났는데 우리 집으로 좀 와. 그랬더니 뭐? 싸움 났어? 진짜 싫은다. 근데 약자야 약자. 어, 약자. 지금
뒷자리 결국엔 그 자리에 안 왔어. 상황 종료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 이렇게 연락. 아니 어떻게 종료됐어? 아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처음에는 막 와서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내가 막 그 포장하는 거. 다 뒤에만 나오라고. 아니 막. 언니가 슬퍼한다고. 나 진짜 개연하다. 아 재밌네요. 간만에 또 보니까 좋다 가슬아. 아, 이제 아프지 말고 조심해라. 코로나? 두 번째 뭐냐 이번에? 첫 번째, 첫 번째 처음 걸렸어요. 처음 걸렸어? 아 맞다. 언니 저거 선물. 아 맞다 선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이 선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물을 뜬금없이 왜 주는 건가요? 제가 와인언니 생일 선물을 아직까지 안 줬습니다. 박수! 생일이 지난 지 두 달 만에. 아, 우리가 진짜 못 만났어요. 두 달 만에 받게 된 생일 선물. 뭐야 이거? 야 이거 언니 그거 위시리스트에 있었어. 맞아요. 근데 언니가 어느 날 위시리스트에서 이걸 뺀 거예요. 언니 그럼. 이거 위시리스트에 왜 넣어놨던 건 줄 알아? 카카오 이벤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방 애들한테 얘들아 이거 새해 이벤트 하면은 뭐 준대? 이거 일단은 다 넣어봐. 근데 뭐야 저거? 이렇게 하면은 손 거품 나와. 자동 자동. 고맙다. 언니가 진짜 절대 고맙다. 아까 전에 막 둘이 유튜브 보고 막 여기 누워가지고 인스타 보는데 둘이 보는 게 똑같더라. 그래, 얘랑 나랑 진짜 얼마나 했냐 우리? 그죠? 그래? 아 안녕! 안녕! 잠깐만 우리 애기뿡 오늘 안 한 거 같다. 아까 했다 한 번. 사람이 세 명인데 좀 너무했다. 시원하게 한번 애기뿡 가게 해주라. 진짜 풍미새네. 아 좀 서운한데 우리 셋이 모인 거 보기 싫었나? 아! 기다려봐라! 기다려봐! 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진짜 사악하다. 결국에는 화가 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겼어. 어. 그럼 바로 접어라고 쓰더라. 채팅에 다 같이 지금 접어라고 써! 올려! 접어! 접어! 우리 팀이 질 때 무조건 하는 게 있어. 딱 끝나기 직전에 이지. 이지 접어. 나 진짜 이지.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이지.